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번 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표준점수 449점을 받게 된 이동건이라고 합니다. 아, 요새는 이제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이제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그리고 콘솔 게임으로 이제 여가 생활도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.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경기고등학교에서 이제 어머니의 배웅을 받고 이 올해 고생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울컥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고, 또 시험장 내에서는 이번 수능이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편인지라 약간 엄숙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.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조금 열심히 치고 오라라고 말씀해주시고 가셨습니다. 자체점 하기 전에는 예상을 못했었고, 이제 가채점을 하고 나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는 살짝 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발표가 나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해 주셨고 친구들도 축하한다고 그렇게 감사한 말을 조금 전해 주었습니다. 무조건 양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양을 많이 풀어서 다양한 상황을 접해보는 것이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목표의식이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그에 따른 해야 될 일이 가시화되고 해야 될 일을 수행해 나가면서 이제 본인의 실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가입을 했으며 고등학교 내용을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가입했던 것 같습니다. 가장 대중화된 인강패스라고 생각을 하였었고 친구들이나 주변 어른들께서 들으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메가패스를 처음 접하는 과목의 개념을 다지는 데 메가패스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화학 1, 생명과학 1, 화학 2, 생명과학 2, 이제 과탐 전반적인 개념을 다지는 데 메가패스를 활용했습니다.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준비할 때 이제 한국사나 통합사회 같은 사회 과목들의 개념을 잡는 데 수강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진 선생님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처음 이제 개념을 잡는 데는 인강의 비율을 80% 정도로 많이 차지를 했었고, 이제 개념을 다진 후에는 스스로 문제 푸는 비중을 늘려가면서 차차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조금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이나 개념들을 처음 접하는데 메가패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재수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대학에 간 친구들과 어떤 느끼는 부러움이나 그런 감정들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영화 감상이나 독서 등을 통해서 그러한 감정들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재수를 하는 환경이 자유롭지는 못했기 때문에 자유에 관해서 다른 이제 쇼생크 탈출이 조금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. 자신 있는 과목은 수학이었고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은 생투였습니다. 화학탐구 영역은 문제 유형이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유형들을 꾸준히 접해보면서 저의 부족한 실력을 이제 채워나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수천 수만 시간을 투자해서 결과를 얻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 거를 알게 되었고,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